반지 선물 받았어요. 줄래? 저 안 끼고 왔어요. 아 진짜 나 결혼해 줄 사람 없나? 좀 오세요. 누구 찾아 좀 찾아주세요. 좀 오세요. 이 차가 잠깐 이번에요.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기도 하고 금속 공회전이잖아요. 모든 게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서 주제를 인연으로 정했고요. 작업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용성에 좀 주안점을 둬요. 보니까 바로 실용적인 이 제품들이 눈앞에 보이네요. 저는 오늘 사실 올 때부터 알았어요. 이거 여러분 그 믹스커피 아시죠? 아침에 출근하실 때 기본 출근하셔서 퇴근하실 때까지 13잔을 마신다는 그 믹스커피 바로 그 탔을 때 네, 저는 머틀러. 머틀러. 너무너무 실용적이에요. 사실 너무 고급스러워요. 현무암 진짜 이거 딱 금속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아니 스쿱이잖아 스쿱. 네. 진짜 너무 아이디어죠. 너무 아이디어. 진짜 아이스크림 집에서 이렇게 탁 하면 너무 모양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스타일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 얼마 정도예요 근데? 가격을 지금 말해야 돼. 아니 요즘에 커피 배운 게 너무 느껴져요. 진짜 드리퍼네요 드리퍼. 기름 이 거름망에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원두 촥 이렇게 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갈아가지고 드립 갈아가지고. 이것도 얼마인가요? 여기 다 가격을 물어보세요 지금.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아, 사러 왔죠. 지금 너무 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금속이다 보니까 또 이제 금속 중에서도 동이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러죠? 강도가 좀 떨어져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스테인리스보다. 네. 그래서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지죠. 찌그러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찌그러지거나 그다음에 변색되거나 착색되거나 이런 것들까지가 작품의 완성이라고 봐요. 거기가 완성이구나. 아, 거기가 예술작품이구나. 작품을 완성시키는 거지 제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죠. 제 생각에 그래요. 작품은 팔리지 않고 저한테 있으면 그건 작품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작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소비자에게까지 가서 그들의 인생의 흔적까지 남겨야지 네. 그것만이 완성이다. 그렇죠. 그것이 완성이다. 그렇죠. 방송 원래 이런 건가요? 술잔을 워낙 많이 만드셔가지고 딱 봐도 너무 좋은데. 방송이 원래 이런 건가요?